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5번 볼 거죠? 방금 이제 전에 51페이지 5번을 조금 풀고 있었는데요. 다 풀고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저기가 뭐가 안 눌러졌나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봐봤더니 제가 좀 피곤하긴 피곤했나 봐요. 누르지도 않고 핸드폰을 이렇게 딱 그 고정만 해놓고 바로 안녕하십니까 해서 찍었더라고요. 아, 그 다음에 또 뭔가 이상했어요, 느낌이. 아, 그래서 또 10분 정도, 10분? 10분 정도 이제 혼자 쇼했는데, 어쩔 수 없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 5번, 아, 다행이에요. 이게, 이제, 뭐, 다 끝나고 알았으면, 아유, 진짜 얼마나 제가 속상했을까요? 자, 51페이지 5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집합 a, n, b, n을 정의해줬네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집합 a, n, b, n을 정의해줬는데 a는 x와 이제 n제곱 플러스 2, n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졌고 n제곱 플러스 이제 3n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졌고요. bn 참고로 이제 n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자연수니까 자연수 되겠네. 아니군요. n만 자연수라고 했네. 오케이. n만 자연수. 그런데 최대 일단 좋아요. x가 있는데 어쨌든 n은 자연수래요. x는 자연수란 말은 없네. 오케이. n 자연수. x가 어쨌든 자연수와 자연수 범위 있네요. 일단 봅시다. 계속 가봅시다. 엑 아까 지금 다시 하는 게 나았네요.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제 이럴 때는 문제를 좀 다르게 해석하고 풀었네. X는, 비슷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케이, 괜찮네요. 괜찮겠네. X는 2N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져 있네. 2N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집합이지 AN. AN의 교집합 BN. 이 교집합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을 FN, I의 원소 중에서 A의 이제 원소 중에서 FN은 원소 중 최대값, 교집합의 원소 중 최대값, 교집합의 이제 원소 중 이제 최대값이라고 하겠다. F1일 때는 숫자를 밑에 다 집어넣어서 푸는 건 조금 그래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풀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출제자가 물어보는 건 F1분의 1 더하기 이제 F2분의 1 더하기 F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고 있네요. 그런데 F10분의 1까지 지금 더해줬네. 그런데 이 더해준 값 12분의 Q다. PQ는 서로들하고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문제를 풀고 못 풀고 떠나서 요거는 조금 유형을 알아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출제자가 야이하고 야이에 대소하면 자연수 n이라고 하는 이유도 확실히 알겠네. 야이가 일단 야이보다 크다는 얘기고 야이하고 야이를 비교하면 야이가 야이보다 크다는 얘기죠. 제일 크고 그 다음 크고. 근데 야이하고 야이는 누가 큰지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출제자가 이제 분류를 해달라는 얘기네. n의 제곱 플러스 2가 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하고 같을 때 2n의 제곱 플러스 2하고 2가 이제 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보다 클 때 2n의 제곱 플러스 2가 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보다 작을 때 이때마다 fn이 달라진다는 얘기. 이때는 fn을 뭐 야이로 하나 야이로 하나 상관없죠. 요럴 때는 fn을 뭐라고 할 것이냐. 요럴 때는 fn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이거 다시 찍는 게 잘했네요. 선생님, 아까 쯤에 문제 찍을 때 포커스를 조금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약간.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나은 것 같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지금 확정성은 뭐냐면, 이제, an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na 제곱 플러스 2. 그리고 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여기 원소들을 이제 an 이렇게 하면 집합 an이라고 하면 n의 제곱 플러스 1은 여기 있을 거죠. 여기. 그런데 야이가 이렇게 갈 건데 두 개가 같으면 상관없고
만약 이제 2n의 제곱이 커버리는 경우는 이렇게 색칠되어 있죠. 뭐 2n의 제곱 플러스 2가 1로 와버리는 경우는 최대값, 교집합의 원소의 최대값은 i가 될 거죠. i가 되는 게 아니고 y가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i니까. 그럼 여기는 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최대값이 될 거고, 반대로 y가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되어버리면, 여기가 2n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어버리면, 최대값은 이제 작은 쪽을 선택해줘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거. 작은 교집합이니까 작은 쪽이 최대값이 되겠죠. 작은 쪽이, 조시. 작은 쪽이. 여기서 2n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작은 쪽이. 그래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이건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것부터 풀면, 여기는, n의 제곱, 2 없으니까 마이너스 3n은 0, 이 위에 거는 야인 거고, n의 제곱 마이너스 3n이 0보다 큰 거는 야인 거고, n의 제곱 마이너스 3n이 0보다 작은 거는 야인 거고. 그러면, n은 0 또는 3인데, n은 자연수니까 n은 3일 때는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네. n이 3일 때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n이 3일 때, 여기는 지금 n이 3일 때, n이 3일 때는, 요거 중에 요거 중에 어느 거를 이제, 교집합의 맥시멈으로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 야기는 풀면, n이, n, n-3은 0보다 큰 거니까, n은 0 또는 n은 3보다 큰 거죠. 자연수는 할 필요 없고, n이 3보다 크면, n이 3보다 크면, 야기를 선택하라는 얘기네. 그 n이. 그럼 요런 야인은 뭐 될 거야? n은 n이 0하고 3, 4인 거니까 오케이. n이 자연수니까 n이 1하고 2일 때네. n이 1하고 2일 때 야인을 선택해라 주란 얘기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대입해서도 될 것 같은데, 근데 3을 대입하면 또 식이 좀 숫자가 커지니까 3일 때도 야이를 선택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n이 1, 2일 때는 자 야이는 n이 1, 2일 때 n이 1, 2일 때 야이를 선택하고 n이 3보다 크면 아무거나 그냥 야이로 갑시다.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야이로 갈게요. 그러니까 n이 1하고 n이 2일 때는 n의 제곱 2n의 제곱 플러스 2 2n의 제곱 플러스 1을 교집합의 원소 중 최대값으로 하겠고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로 갈게. 그럼 1일 때는 대입해버리면 되네. 1 집어넣으면 4 되겠네. 4분의 1 되겠네. 4분의 1을 내릴 거고 2 집어넣을 때 어떻게 되나.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은 4 8 10되네 10 되겠네. 4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러면 괜찮고 3부터는 대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다르게 풀어야겠다. 이항분리가 들어가야겠네. 바로 다 집어넣어서 풀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네. 왜냐면 3보다 클 때 이제 얘가 지금 형태가 이제 fn분의 1 형태잖아. 그지? 그럼 fn분의 1 형태를 우리가 구해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n이 3보다 클 때는 이 식을 선택할 거잖아. 야의 식이 뭐야 지금? 야의가 지금 fn인 거지. n이 1일 때는 fn을 야의로 선택할 거고 야의가 fn이잖아. fn분의 1을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버리자 이거지. fn분의 1을 만들어버리자 이거야. 그러면 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대입해서 구하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발생해서 야의는 대입하지 않고 이항분리가 예쁘게 되는 형태네. 이렇게 되겠지. fn분의 1을 실질적으로 구해야겠네. 얘는 이쪽은 fn분의 1을 또 구해버려야겠네. 그러면 a는 이항분리했을 때 a의 차이가 1이니까 a는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차이가 1이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시죠. 앞에서 했죠. 이항분리할 때. 그러면 3부터 집어넣었을 때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럼 a는 f3분의 1은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F4분의 1은 4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하겠네. 마이너스 6분의 1 이런 식으로 하겠네. 쭉쭉쭉 갈 거 아니야. 빼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
어, 갈 거 아니야? 갈 건데, 마지막에는 뭘 집어넣을 거냐? F10분의 1을 집어넣을 거니까, 이게 10 들어가면, 11분의 1 마이너스, 10 들어가면 11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이네. 그러면 11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뒤에 게 앞에 거 죽이고, 그럼 뒤에 게 앞에 거 죽이고, 다 죽여버리는 형태로 되겠네. 그러면,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12분의 1만 남겠네. 4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그러면 요게 지금, 4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만 남을 거네. 그러면, 요거는 지금 2분의 1 되겠네. 두 개 더 해버리면. 2분의 1 되겠네. 그러면, 통분해야겠네, 요거. 2, 10, 12. 뭘로 되나? 64, 2 곱하기 60 되겠네, 60. 60분의 30. 60분의 6. 어, 이거 30 곱해주고, 30 곱해주고, 60분의, 마이너스 60분의, 오, 이렇게 되나? 그러면, 얘는 60분의 31, 이렇게 되나요? 60분의 31?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나요? P 플러스 Q를 구했으니까, 91. 91. 서로도 맞네. 91 되겠네. 91. 이렇게 풀면 되겠네. 요거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도 맞는 것 같네. 시험, 여러분 처음 풀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습하시고, 브라인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문제 같네요. 91 맞죠?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에너지가. 네, 92라고 정해져있어요. 공 6번 가볼게요. 이게, 제가 페이지를 조금 잘못 만든 것 같은 느낌인게 이제 06번을 좀 길어요. 딱 봤을 때 05번도 짧아서 좀 괜찮았고 07번도 좀 짧아가지고 좋았거든요. 06번이 지금 좀 길어요. 일단 문제를 보니까 세계의 수도관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뭐 수도관 나오거나 뭐 어떤 일에 대한 거 나오면 능력치 설정이죠. 천천히 해봅시다. 세계의 수도관 A, B, C가 있대요. 세계 A, B, C. 세계의 수도관이 있는데,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했는데, A로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자, A로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천천히 해봅시다.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걸리는 시간. 모르니까 스몰 A 할게요. 그냥 또 이제 스몰 B 이렇게 할게요. 여기 스몰 C 이렇게 할게요.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A라고 하면 시간당 능력치가 나오죠. 시간당 능력치. 시간당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가득 채우는데 A시간 걸린다는 거는 A시간 걸린다는 얘기는 시간당 능력치. 시간당 능력치가 뭔지 모르겠지만 AOC의 시간당 능력치. 아이를 했을 때 하나의 일이 끝난다는 얘기죠. 자, A가 할 수 있는 시간당 능력치가 A시간을 쓰면 1이니까 A분의 1시간당 능력치다. 이렇게 나와야겠네. B분의 1시간당 능력치다. C분의 1시간당 능력치다. 이렇게 나와야겠네. 한 시간당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에다가 A를 곱하면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걸리려면 이제 일이 완성됐으니까 1로 해도 되고요. 어떤 문자로 해도 돼요. 어떤 문자.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이제 W를 써주는데 그냥 1로 합시다. A의 시간당 능력치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읽어볼까요? 그랬는데 A로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B로 물을 가득 채우는 m배이고 A로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B의 m배이고 뭐 특별한 거 없네. B로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B로 가득 물을 걸리는 시간은 m배이다. 이것도 문제가 없네. 특별하게 좋네. 그런데 C로 물을 이게 문제네 지금. C로 잠깐만 좀 적을게. C로 물을 가득 채우는 시간은 C는 A와 B의 두 개로 물을 가득 채우는 걸리는 시간 A와 B 두 개로 A 더하기 B A와 호수 A와 호수 B의 두 개로 동시에 물을 채우는 걸리는 시간
A, 호수 A, B 하나 만들어줘야겠네. 걸리는 시간. 호수 A, B를 사용해서, 걸리는 시간. 걸리는 시간에 몇 배이다? X배라고 했네. 걸리는 시간인데, 어떤 걸리는 시간이면, 두 개의 호수 A, B를 사용해서, 걸리는 시간. 좀 확인 좀 할게요. A와 B 두 동시에 사이에서 물을 가득 채운 뒤 걸리는 시간. 그러면 지금 출제자가 요 얘기네. 호수 A 더하기 B를 이용했을 때도 하나 만들어주라는 얘기네. 그러면 호수 A, B를 이용하면 시간과 능력치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거죠. 그러면 가득 채우는 시간 양이를 정의할 수 있겠네. 무슨 얘기냐면 시간당 능력치가 A분의 1, B분의 1이니까 시간당 1 능력치가 A분의 1, B분의 1이니까 몇 시간이 걸리냐. 그러니까 호수 A, B로 가득 채우는 데 호수 두 개의 호수 A, B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시다. 이거는 두 개의 호수 그러니까 A 플러스 B A로 이제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A를 얘기해줘야겠네. 선생님 여기 순간 줘야겠네. 잠깐 Z로 놓을게요. 그러면 A는 선생님이 Z로 놓으면 A가 1이란 얘기네. 그러면 Z는 A의 역수일 거니까 A는 지금 AB분의 A 플러스 B형 B 플러스 A인데 A 플러스 B를 적었어요. 그럼 Z는 역수일 거니까 A 플러스 B분의 AB형 때네. 그러면 Z 야이를 A 플러스 B분의 AB 형태로 해달라는 얘기네. 선생님 좀 오래 걸릴 필요가 없었네. 그냥 다 역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야이를 AB의 B 플러스 A로 봤으면 바로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요거를 해달라는 얘기네. 그런 다음에 오케이 이 C라는 것이 야이의 몇 배다? A 플러스 A, 죄송해요. C라는 것이 A 플러스 B, AB의 X배다. 이렇게 돼 있네. 오케이. 이거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연습이 돼 있으면 항상 우리가 예전부터 저 시간당 능력치 설정했었잖아요. 항상 중학교 때부터 누구와 철수와 영희가 해서 며칠에서 일 걸린다 하면 며칠에서 일을 완성한다 하면 1일당 능력치 몇 달이 걸려서 일을 완성한 다음에 한 달 능력치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X를 M과 N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X를 M과 N으로 X라는 예식을 M과 이제 N의 N으로 나타내면 M과 N의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문자가 M하고 N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일단 X부터 예쁘게 정리해야겠네. X는 X로 가는 게 역수 곱해줘야 될 거니까 AB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여기다 지금 약속 A 역수로 곱해서 구하겠다는 얘기야. 여기도 C 이렇게 곱해주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바꿔줘야겠네. 괜찮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겠는데 왜 그러냐면 A는 약분 되는 형태잖아. A는 뭐야?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아니야. 요렇게 보면 B분의 1인 거고 B분의 1이 아니야. 여기 쪽은 B분의 1 맞는데 요쪽은 A분의 1이네. 여기 C 이렇게 되겠네. 그럼 B분의 1, A분의 1, C 이렇게 다 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여기서 그럼 하고 들어갔어야겠다. B분의 1을. 오케이. 그럼 B분의 1은 어떻게 해야 봅시다. B가 여기서 B가 B분 C부터 해야 되겠네. C 잠깐만 내가 좀 심플하게 안 되고 있나 지금? B분의 1부터 가자. 잠깐만요. B분의 1을 하는 게 좀 안 좋아 보이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또 확실히 복잡해지겠다. 그 전기에서 하는 게 편하겠다. B분의 1을 하지 말고 A를 전기에서 B분의 C A분의 C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B분의 C, A분의 C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B분의 C가, 오케이. 지금 N이 C분의 B잖아요. 이렇게 오면. 오케이. C분의 B네. 그럼 B분의 C는 역수한 거니까 N분의 1 되겠네. A를 N분의 1로 볼게. 이게 낫겠다. A가 N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네. N분의 1. 계산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편하겠어. 왜냐면 여기 지금 BC가 보여가지고 그랬어요. BC가 보여서. A분의 C를 할 건데, A분의 C 할 때는 지금, 오케이. B자리에 CN 지원하다 AC를 나오게 하는 것 같겠네. 여기다 CN 지원하면 여기 CN, 여기 CN 지원하면 CN 지원하면 CMN 되겠네. CMN 되겠네. 그렇게. 이게 낫겠다. 그러면 C분의 A도, A분의 C지만, 그러니까 C분의 A가 지금 MN이잖아. 이렇게. C분의 A. 그러면 A분의 C는 역수니까 MN분의 1 되겠네. MN분의 1. 이게 낫겠다. A분의 C, MN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MN분의 1. 통분해버리니까 MN분의 1. 통해버리니까 M 곱하고 M 곱하는 거니까 M. 그리고 그렇게 되겠네. MN분의 M 플러스는 있을까요? 오케이. 4번 되겠네, 4번. 이거 좀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좀 만약에 들어갔으면 헤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가야 됐어. B분의 C가 여기서 보였어요. B분의 C가. 이게 만약 조금 어려우면 선생님 이렇게 해도 돼. 양변을 뒤로 나누면 B분의 C는 이렇게 2를 대잖아요. 1. 이렇게. B분의 C는 1을 될 거니까 다시 양변을 해서 나눠서 N분의 1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래. 자, 그렇게 해서 4번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07번 볼게요. 07번. 07번. 선생님 금방 낼 줄 알아가지고 이거 바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좋아요. 이거 뒤에까지 할까요? 좀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뒤에 한 맛이 조금 떨어졌네. 51페이지 07번 갑시다. 7번. 또 슬라이딩 하는 얘기를 죄송합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돼 있고, A 이퀄 B 이퀄 C가 형태가 좋아졌네.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Z 이렇게 돼 있고요. X, 처음부터 이렇게 적지 말까 그랬어요. X 마이너스 Y 2Z 이렇게 돼 있네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Z, X 마이너스 Y, Y 플러스 플러스 2Z인가요? 플러스 2Z 이렇게 되어있네. 아, 왜 그러냐면 이건 지금 A급이 좀 붙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상관없는데 그냥 뭐 처음부터 이 나머지 우리가 뭐 쓸 거니까 이게 나았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Z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적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전 야이를 주인공으로 했는데 야이를 주인공으로 하나, 야이를 주인공으로 하나. A 이퀄 B 이퀄 C 중에서 두 번 적어주고 싶은 건 아무거나 여러분들 편한테 선택하시고 문제 좀 확인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특별한 거 없네. 감사하네. Y 고랭이 왜 그런 생각되냐면 다 역수꼴이야. 이렇게 지금 역수 형태잖아. Y분의 1, Z분의 1, X분의 1이니까 X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구나. 그래서 문자 단일화하면 되는 거잖아. 1학기 때부터 많이 했으니까 X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니까 당연히 X, Y, Z는 0이 아니라는 건 뭐 당연한 걸 보고. 아, 왜냐면 0은 0꼴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각각이랑 0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런 거 같고 부모가 0대면 안 될 거니까 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요게 이쁘게 보이네. 왜냐면 XX가 바로 없어져 버리는 구조니까 여기로 와버리면 되겠네. 되게 예쁘다 이거. UI는 Z 되겠네. UI는 Z. 이걸로 UI는 Z. 그러면 문자가 주인공이 Z가 주인공이 아니고 Y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왜 그러네? 왜 그러냐면 잠깐만. 오케이. 그렇게 Z가 EY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Z가 EY니까 다 Y로 표현하자 이거야. Y는 그냥 Y일 뿐이고 Y는 Y인 거고 Z를 EY는 또 Y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 낫겠다. 네, Y. X가 무슨 Y인 줄 알아야겠네. X는 Y는 Y인 거고.
Z는 EY인 거고, 뭐 X가 몇 Y인 줄 알았다. 그러면 Y가 주인공으로 가야겠네. 그러면, Z자리에 UI를 집어넣어버리죠. Z자리에 UI를 집어넣어버리면 X 플러스 Y 플러스 EY는 3X 플러스 EY 마이너스 EY가 되겠네. 없어져 버리겠네. 그러면 감사하네. X 플러스 3Y는 X 플러스 3Y는 3X, X 플러스 4Y는 3X 이렇게 되네. 그러면 3Y는 2X 되겠네. X는 2분의 3Y 되겠네. 그러면 X는 2분의 3Y 이렇게 되겠네. 2분의 3Y. 그러면 X분의 1은 역수니까 3Y분의 2고, Y분의 2고, Z분의 1은 EY분의 1이고, EY분의 1이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 통분해버리면 이거 UY로 양변이 EY, EY 곱해서 통분해버리자. EY 그러지 말까? 아니, 통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3y 곱하기 6y로 통분해버리죠. 2 곱하고 여기도 2 곱하고 6y 여기 3 곱하고 여기도 3 곱하고 해서 6y로 통분해버리면 되겠네. 6y분의 3, 6y분의 3, 6y분의 1 되겠네. 6y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아이고 좋네. 6y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뭐 분수니까 y분의 6y 되겠네. 없어지면 6 되겠네. 자, 이거 5번 되겠네요. 자, 이 정도 할 거예요.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1, 2페이지까지는 그래도 조금 풀어보고 싶네요. 근데 만약에 안 올리면 그냥 갈 줄 아시고 자, 이걸 올릴게요. 강의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